양 보세요, 양. 엄청나죠? 아, 죽입니다. 1.5kg가 이 두 송이밖에 안 돼요. 이번에도 역대급입니다. 이게 말이 되냐? 야, 폭풍 막창 파티를 하시면 되겠다. 여러분, 마크로입니다. 세상 모든 가성비를 알려드리는 애주가TV 잔필입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녹진이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요, 우리 녹진이 여러분들의 살림의 보탬이 되라고 제가 여섯 달째 진행하는 알리 참피디픽 폭풍할인 여섯 번째 시간입니다. 아니, 5회차에 이 하겐다즈 폭풍할인이 말도 안 되는 역대급을 하면서 진짜 순삭이 돼버렸어요. 그 외에도 여러 가지가 순삭이 되면서 우리 녹진이분들이 너무 좋아해 주셨는데 이번에도 역대급입니다. 아마 다시는 볼 수 없는 금액이 아닐까. 한국에서 배송되는 이 한국 브랜드들이 이 알리익스프레스 K-베뉴관에 다 입점이 엄청 많이 돼 있거든요. 그중에서 제가 쏙쏙쏙쏙 우리 녹진이분들이 좋아하실 만한 것만 네 가지 가져왔는데요. 바로 라인업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게 역대급입니다, 이거. 진짜 막창 좋아하시고 우리 애주가TV를 오래 보신 분들은 뭔지 바로 아실 거예요. 짠! 자, 이게 뭐냐? 제가 예전에 리뷰를 했었죠. 대용량으로 봉이 막창 기억나시죠? 업소용 초벌 막창을 전문으로 하고 대구에서 생산하고 대구에서 유통한다고 합니다. 이 알막창. 이야... 알 실하죠, 여러분들? 아니, 이번에 제가 선택할 수 있는 리스트에 이 봉이 막창이 있는 거예요. 이 봉이 막창이 진짜 여러분들 많이 사서 드셨잖아요. 초벌돼 있는 막창인데 두 개, 그럼 800g이죠? 특제 막창 소스 두 개, 이렇게 총 1kg이고요. 이게 얼마냐? 놀라지 마세요. 9,999원에 배송비 없애버렸습니다. 아니, 국밥값에 막창 800g을 그냥 시컷 드시면 돼요. 에어프라이기에 드시던, 캠핑 갈 때 드시건, 저처럼 이렇게 구워서 드시건, 막창 좋아하는 친구 있다? 그럼 친구랑 같이 2만 원도 안 돼가지고 이거 4팩을 구매하셔가지고 그냥 폭풍 막창 파티를 하시면 되겠다. 엄청나죠? 자, 그 다음에 여름이잖아요? 특히 여름에 비빔면들 많이 드시잖아요? 짠! 자, 이렇게 네 봉지입니다. 비빔면 한 봉지하고 마라왕 비빔면 한 봉지. 그 다음에 이번에 신상 나온 거 하이브리드, 뜨겁게 먹어도 되고 차갑게 먹어도 되는 비빔면 2가 나왔잖아요. 이렇게 네 봉지를 9,999원에 배송비 없앴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저렴하니까 막창이랑 같이 먹어도 맛있겠죠. 자, 그리고 그 농협 한우를 제가 계속하는 이유가 농협 한우는 우리 녹진이분들이 할 때마다 너무 좋아해 주셔가지고 이번에 명절 전이라 지금 고기값이 많이 올랐을 거예요. 그래서 이 가성비 버전으로 농협 한우 이 네 가지 버전 모듬구이 색깔 좋죠. 냉장입니다. 모듬구이 300g, 그리고 등심 300g, 불고기 200g, 이 국거리 색깔 진짜 좋죠. 국거리 200g에서 총 1kg을 36,999원에 배송비도 없앴습니다. 그래서 캠핑 같은 거 가실 분은 딱 주문에 맞춰서 냉장해두셨다가 바로 가져가서 이 국도 끓여드시고 불고기도 해드시고 구이까지 두 명이서 이거 농협 안심 냉장한 후 1등급을 드실 수 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후식 있어야 되겠죠, 여러분들? 먹고 기름지잖아요. 제가 그 과일 몇 개 했었는데 아니, 샤인머스키 상태가 너무 좋아서 이번에 샤인머스키 특자리로 준비했습니다. 짠! 이렇게 한 박스 오고요. 경산 자인농협 거예요. 농협 거고요. 고당도입니다. 그래서 1.5kg 한 박스고요. 요게 이제 특이기 때문에 씨알이 엄청 커요. 이따가 요거 두 개 씻어가지고 후식으로도 먹어볼 건데 요거 14,999원이거든요. 배송비 없이 부모님 샤인머스키 선물용으로 진짜 품질 와방이니까 이따가 알려드릴 거고요. 이제는 여러분들 6회이기 때문에 대부분 아시겠지만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설명드리면 일단 알리익스프레스 앱이 깔려 있어야 돼. 앱을 깔으신 다음에 고정 댓글에 제가 딱 링크를 정리할 거예요. 검색하시면 안 나올 거예요. 녹진이 분들이랑만 하는 거기 때문에 제 링크를 클릭하시면 그 어플로 자동 접속이 되거든요. 그렇게 해서 하시면 되고요. 무제한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인원 쫙 나갑니다. 요 인원 까지만 도달이 되면 여러분들한테 배송이 나가는 그런 구조고요. 여러분 원하시는 게 있으면 친구분들한테 여러분들한테 얘기해서 파티를 즐기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엄청 싸죠. 일단은 오늘의 주인공은 막창이잖아요. 바로 까가지고 막창 퀄리티랑 어떻게 먹는 게 맛있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뿅! 참, 참, 차! 자, 일단은 한 봉지가 400g이란 말이에요. 이 대구 막창, 대구 막창. 야,
이게 한 팩이거든요. 한 팩만 까도 이만큼이에요. 근데 이 두 팩을 까버리면 이제 세상에 없는 가성비가 나오는 거죠. 이것만 해도 엄청나다. 여기가 거의 뭐 막창의 탑급이라고 볼 수 있는 데거든요. 야, 이게 말이 되냐고 이게. 야, 양 보세요, 양. 엄청나죠? 이만큼이에요, 이만큼. 2만 원도 안 된다. 배송비도 없다. 이거는 진짜 빨리 품절될 것 같거든. 그러니까 우리 녹진이 분들은 막창을 일단은 지르시는 게 후회되지 않는 선택이 될 것 같고요. 자, 불 올리고 일단 막창 원 없이 한번 먹어보시라고 제가 강력한 요청으로 이거 진행하는 겁니다. 자, 막창부터 구워볼까요, 여러분들? 막창 매니아거든요, 저. 에라 모르겠다. 난 막창 부자니까. 야, 이만큼 벗는데도 이만큼 남아. 이게 말이 되냐? 아, 일단 이만큼만 먹어도 저는 배 터질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 소고기도 먹을 거거든요. 요거는 냅두고. 참고로 제가 이 막창을 많이 먹었거든요. 그리고 아마 이 막창 드셔보신 분 많을 거예요. 제가 이 막창에 대해 설명을 드리면 구울 때 이 막창의 향이 무조건 납니다. 다 굽고 나서 기름 빠지고 나면 진짜 냄새 하나도 없이 맛있는 막창이다. 그리고 비빔면은 이게 비빔면 2고 이게 비빔면 1이거든요. 자, 이게 오리지널 비빔면이고 비빔면 2는 좀 다르게 생겼네. 같이 먹어볼게요. 좀 비주얼이 간장 색깔이 나는데? 아, 안 되겠다. 막창 냄새에 한잔 해야 되겠어. 원래 이 막창 냄새에 한잔 하는 겁니다. 자, 안장하시죠, 여러분. 참, 참, 참! 이렇게 살짝 기름이 나오고 있죠, 지금. 자, 이렇게 기름이 나올 때 주저하지 마시고 통마늘 있잖아요. 같이 구워주세요. 적당히 너무 많이 넣지 마시고. 자, 이렇게 넣으면은 이제 막창 기름에 마늘이 튀겨져 버린다? 그럼 그게 또 그렇게 별미다. 자, 이렇게 구워지는 중간에 자, 여기 부분에다가는 구이용 한우 구워볼게요. 이게 좀 오래 걸리니까 한우를 구워서 등심도 빠질 수 없죠. 이야, 한우까지. 그 다음에 여기 기름 있잖아요, 이쪽에. 이게 너무 섞이면 안 돼, 기름이. 그러니까 이 파로 막아주세요. 서로 간에 기름 교류가 없게. 이야, 좋다. 기가 막힌다. 아, 이거 안 되겠다, 안 되겠다. 모듬 구이 하나 먹어야 되겠다. 아, 참, 참, 참! 자, 이건 어떤 맛일까? 배고프거든요, 엄청? 너무 배고파. 한우에 무슨 말이 필요하겠습니까? 냉장하는데 쫀득하고 담백해. 아, 이거 양파 쌈 먹으면 딱일 것 같아. 딱 넣고 마늘 하나 넣고 된장 딱 해서 다 이렇게 해서 한 장 째껴야겠죠? 참, 참, 참! 야, 이제 튀겨지듯이 잘 구워진다. 많이 구웠다, 많이 구웠다. 야, 죽입니다. 막창 실하죠? 파봐, 파. 이거랑 싸먹는 거예요. 그 다음에 기름에다가 팽이버섯 올리고 파 좀 깔아주면 끝입니다. 이것도 엄청 저렴하기 때문에 일단 기본 비빔면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우리가 아는 그냥 팔도 비빔면. 근데 비빔면 2, 면도 다르고 색깔도 달라. 완전 다르죠? 후추 맛이 좀 센데? 후추 향이 되게 강해졌고 원은 고춧가루 베이스에 비빔면 느낌이 난다고 하면은 이거는 간장 후추 베이스라 맛이 완전히 다른데요? 이것도 별미인데? 후추 향을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는 아주 좋아하시겠다. 일단 막창 한번 바싹 구운 거 먹어볼게요. 저는 막창 부자니까 막창 3개 먹을게요. 와. 구우니까 진짜 냄새 1도 없고요. 너무 고소하고 너무 쫀득해. 대구에서 먹었던 그 맛이 너무 맛있어. 폭풍 흡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800g 정도 되고 아직 이만큼 남았기 때문에 양 가늠 되시죠, 이제. 9,999원짜리 하나만 사도 진짜 시컷 먹습니다. 이렇게 막창을 많이 넣어. 잔뜩. 막창 부자로. 그다음에 묵은 파무침. 때려도 막창 비싸가지고 평소에 이렇게 못 먹은 분들이 있다면 이겁니다. 진짜 전문점에 갈 필요 없는 맛이에요. 아, 너무 맛있다. 잠시 채소로 리프레시 해주고.
그다음에 여기서 이게 100g입니다, 여러분들. 막창 소스. 둘이서 실컷 드시겠죠? 자, 막창 소스 듬뿍 찍어서. 3개씩. 고소한 풍미가, 와, 미쳤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이 파김치 중에 안 익은 거 말고 집에 좀 묵어있는 파김치 있잖아요. 그거랑 같이 구워 드시면 진짜 레전드입니다. 아, 안 되겠다. 아, 도저히 못 참겠다. 저는 막창을 진짜 너무 좋아하는데 제 로망이 있어요. 아, 막창탕으로 해 먹어야 되겠어. 여러분, 마쿠루입니다. 이거 먹어보고 싶었어. 이 성인들의 탕후루 아닙니까? 막창탕후루, 마쿠루. 우리는 설탕 대신에 이제 돼지 기름을 넣어가지고 그냥 가시죠. 마쿠루. 참, 참, 참. 고원을 잃었습니다. 와, 이렇게 먹어도 맛있네. 이 추억 되겠다. 이렇게 둘이 들고 상상해보세요, 여러분들. 하나씩 뽑아 먹으면서 소주 먹으면 너무 맛있겠죠? 자, 비빔면도 같이. 오리지널이랑도 잘 어울리고, 신상 비빔면. 간장 후추 비빔면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훨씬 자극적이거든요? 약간 자극적인 거 좋아하시는 분들, 후추 좋아하시면 맛있을 거예요. 자, 그리고 한우 등심이 막창한테 밀렸지만 그래도 같이 구웠으니까 먹어볼게요. 등심은 등심이다. 자, 이렇게 해서 등심이랑 파랑 같이 해서. 와, 저 이거 800g 다 먹을 수 있을 줄 알았거든요? 못 먹어. 와, 마늘 먹어야지. 마늘 먹고 사람 돼야 돼. 통마늘은 여러분들 꼭 드세요. 아, 맛있다. 막잔하고 샤인머스캣 보여드리기 전에, 음식은 아니지만 여러분들 이어폰 있죠? 이어폰 필수잖아요, 현대 직장인들의. 엄청 싸게 사는 법이 있다 그래가지고 제가 요거는 꼭 소개시켜드리고 싶어가지고 알려드리는 건데, 16일부터 31일까지 오전 10시, 오후 10시에 알람 설정을 해두시면은 하루에 두 번 이 무선 이어폰 초특가 기획전이 있대요. 무선 이어폰을 바꿔야 되거나 새로 구매하실 분들은 그 어디보다 저렴하니까 꼭 들어가서 가격 한번 비교해 보시고요. 에어팟 프로도 이번에 엄청 세일한다고 합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만관부 참참참. 자, 일단 짠. 1.5kg가 이 두 송이밖에 안 돼요. 이게 얼마나 튼실한지 보세요. 리얼 샤인 머스킷이고, 이 뿌리 자른 거 보시면 신선하죠? 이거는 여러분들 제가 먹어봤지만 부모님들이나 이 샤인 머스킷 좋아하시는 분들 선물할 때 이 박스로 딱 고급지게, 아까 충진제 보셨죠? 절대 무르지 않게 잘 가니까 강추드립니다. 육질도 잘 살아있고 당도가 너무 좋아. 아, 이거 시원하게 하셔가지고 후식으로 하나씩 드시면 진짜 이거는 15,000원의 행복이다. 자, 오늘은요, 여러분들, 알리 참피디픽 폭풍딜 6차 가져왔습니다. 어떻게 마음에 드셨나요? 이제 여름이 거의 다 끝나가잖아요. 알리에서 최대 70%까지 할인하는 시즌오프 썸머세일, 이제 여름 끝났다 다 가져가라 하는 썸머세일을 19일부터 25일까지 진행한다고 하거든요. 놓치지 마시고 알리 앱에서 꼭 확인하셔가지고 조금이라도 저렴하게 살 수 있는 창구가 열린 거니까 많이 애용하시길 바라겠고요. 앞으로도 저는 우리 녹진이들의 살림에 도움이 되는 많은 정보와 제가 또 할 수 있는 한 이런 폭풍딜, 이 말이 안 되는 이 역마진나는 이런 딜들 많이 가져올 테니까 이런 걸 계속 원하신다면 좋아요도 많이 눌러주시고 댓글도 계속 해주세요라고 써주시면은 제가 힘내가지고 또 찾아가지고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봐요. 안녕. 녹화는 여기까지. 여러분, 막창탕으로